안녕하세요. 베리나이스 조세혁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늘은 여기 생활이 계속 반복적인 생활이라 별로 찍을 게 없었어. 그러다가 오늘 생각나는 게 있었어. 선수들은 어떤 영양제를 먹나? 일단 저부터. 일단 영양제라기보다는 운동 나가기 전에는 아미노가 근육에 좋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나가기 전에 먹고, 그리고 이거 우리 팀에서 나오는 녹색물. 이거 멀티비타민. 녹색물. 선수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녹색물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딱 운동 나가기 전에 무조건 먹고, 그리고 오메가 3, PC 오일 눈에 좋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먹고, 마그네슘. 제가 이 블랙 모어스라는 데랑 좀 몸이 잘 맞아서 얘네 걸로 먹어요. 이거는 엽산이고 이거는 얘네 거예요. 블랙 모어스. 블랙 모어스 거 무슨 무릎 안 좋으면 먹는 약인데 그 이름을 까먹었어.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이거는 비타민. 그냥 비타민이에요. 작년? 재작년까지는 한 9가지 먹었는데 너무 많아서 이렇게 5개로 줄였어요. 이제 다른 선수들을 뭐 먹나 한번 볼까? 야! 정아! 너 먹는 약 있어? 약이요? 어, 약 있죠? 그 영양제. 영양제 있지. 뭐뭐 먹어? 보여줘야 돼? 이거 오늘 약 컨텐츠야. 비타민하고 오메가3랑 오메가3 나도 먹는데. 요거랑 여기 팀에서 받은 홍삼? 아, 홍삼 나도 먹지. 팀에서 받은 스포츠 마카? 어. 팀에서 받은 요거. 그치, 이건 녹색물 무조건 먹어야지. 요 정도? 그리고 프로틴. 프로틴. 팀에서 받은 프로틴. 그리고 이 정도? 이이 정도만 정도? 먹는데? 네. 보통 다 팀에서 받은 걸 많이 먹었지, 나는. 오케이. 사이즈 찍나? 아, 내 키야. 나만 내 나만 내. 아니야, 키야. 너는 뭐약 먹는 거 있나? 약? 영양제, 영양제. 나 영양제는 안 먹는데. 막 먹잖아, 저거 다네거 아니야? 나 유산균 이거 한 개밖에 안 먹는데. 이거? 어. 이게 유산균이야. 귀엽네. 왜? 아, 이거 하나 끝이야? 지금 이거 하나 끝인데. 성준이가 약을 많이 먹구나? 성준이 약 겁나 많이 먹는다. 지금 뭐, 아니 형, 대체취제, 냉장고가 여기 인삼도 있다. 막 아침마다 있지. 가와 장난 아니다, 형 저. 아침마다 잘 챙겨 먹다. 형 약, 원래 약도 뭐잘 챙겨 먹어야 되잖아. 지금 겁나 잘 챙겨 먹더라. 아, 진짜? 인삼이 하면, 와. 누가 내, 누가 내? 성준이 형 거. 형, 이건 뭐야? 아. 이건 뭐야? 이건 뭔데? 그거 육포. 육포? 육포 좀 먹자요. 야, 성준아. 너는 약뭐 먹어? 대충 소비만 시켜줘. 지금 두방 돌았어. 팀에서 나온 거라. 블랙 마카는 먹어야지. 이거 비타민 C. 이건 나도 먹지. 이거는 밀크시슬. 그게 뭐야? 그 간에 주영이 얘기한 거 있잖아. 간에 좋다는. 나도 이거 먹어봐야겠다. 간이 이거는 중요해요. 칼슘인가? 칼슘. 칼슘. 이거 마그네슘인데 이건 잘안 먹어. 가끔. 딱 유기농만 이렇게 먹어? 근데 그럼. 진짜 소 그거 비싼다고 해? 그거 뭐 천연인데 그거래. 진짜? 아, 진짜? 맞아. 뭐 언제 물어보고 먹었다고. 그리고 우리 성준이는 한번 먹어야지. 간식으로 대충 베리나이스. 야, 너약 먹는 거 있어? 약이요? 비타민이나 이런 거 먹는 거 있어? 챙겨 먹는 약? 좀 있죠. 단백질. 이거는 목 아플 때 먹는 캐모마일. 그거는 뭐차 아니야? 예. 네. 그리고 이거는 체지방. 살 빼는 거? 예. 이거는 운동할 때 먹는 비타민. 녹색물? 끝이야? 이것도 프로틴. 끝이야? 예. 그래도 간단한 거 먹네. 뭐 이런 거 일단 먹는 거 같아요, 저는. 야, 현빈아. 잘 씻었어? 현빈이 밥 먹습니다. 아, 너약뭐 먹는 거 없어? 하나도 카메라 없어? 있어? 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네. 영호야. 예. 너는 뭐약 먹는 거 있어? 저뭐 일단 팀에서 나오는 것들이랑 다말좀 해줘. 일단 이거 체지방, 살 빼는 거. 블랙 마카 이거 그리고 홍삼. 홍삼 아침에 먹어야지. 초록물. 초록물. 그 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죠. 녹색물 도대체 뭐니? 저 엄청 좋아요. 이게 여러 팀 선수들도 많이 그치? 끝내지. 판매하고 맞아. 최애. 그리고 저는 유튜브 약들사라는 유튜브를 보거든요. 약들사? 이제 약을 소개해 주시는 분인데, 마그네슘. 네, 마그네슘. 블루보넷 마그네슘. 이거 좋다고 추천해 주셔서 샀고. 외국 거야? 네, 자기 전에. 글루타치온. 그건 뭐야? 이거는 이제 항산화랑 뭐 이런 거에 좋다고 하고. 그건 뭐야? 이거, 베이직 B 컴플렉스. 이거 비타민 B. 비타민 그 B. 다음에 유산균까지. 유산균? 이거. 네, 그리고 프로틴도? 프로틴. 끝! 끝. 오케이. 너 영양제 먹는 거 있어? 너. 저요? 그래. 뭐약 같은 거 먹은 거 없어? 비타민 이런 거? 네. 너 진짜 하나도 없어? 네. 너는?
저도 없어요. 없긴 저거 다 뭔데? 아 이거 그 뭐냐? 칼슘 이런 거. 칼슘이랑 저기 마그네슘. 그 잘 때 먹는 거고 이거 아침에. 얘는 점심에. 그건 또 뭐야? 아연? 넌 많이 챙겨 먹는다. 너 영양제 먹는 게 뭐 있어? 되게 많네. 오늘 영양제 컨텐츠야. 아 영양제요?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래. 상태 좀 보고. 아 괜찮아. 저기 너 똑같아. 맞네? 아, 일단 구단에서 준 거는 생략. 생략. 네 개. 하나, 네. 둘, 셋, 넷. 이거 생략? 요 이렇게 네 개. 이거는 BCA. BCA 나가기 전에 먹는 거고요. 그치? 물에 타서. 근데 이거는 오메가 3. 뭐? 이거. 오메가 3. 이거는 무릎에 좋은 거예요. 무릎? 무릎이 한때 고생했어가지고 무릎에 좋다 해가지고 이거 먹고 있고. 나도 무릎약 하나 있긴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멀티비타민. 비타민 무조건 먹어야지. 네, 이렇게 먹겠습니다. 저 프로틴 뭐야? 이거요? 어? 잠깐만 그거 어디 거야? 이거 머슬팜? 나도 하나 샀는데 그거 살려다가 딴 거 샀는데. 아 그래요? 이거 줘봐. 그 뒤에 봐봐. 에이전트가 줬어요. 50% 프로틴? 지방 3% 탄수화물 1% 없어요 별로. 나도 이거 최대한 낮은 거 샀거든. 이게 제일 낮은 거라도. 근데 물에 잘 안 풀려. 아 그래 그게 좋은 거래. 네. 그게 좋은 거래. 아 근데 물에 풀리는 게 더 난 거 같아. 아니 주영이 형이 말했어. 아 그래요? 풀리는 게 안 좋은 거래. 아 그래? 잘 풀리도록 뭘 탄 거래. 아 주영이 형 또 그거잖아 약사래. 역시. 자 이제 기성이 넌 뭐 먹어? 저도 뭐 소개를 해야 되나요? 그럼. 저 이거 디넥스 메타. 그게 뭐야? 아 저거 좋아요. 저거 이거 좋아요. 좋다고 하던데. 저거 그 저도 이거 그냥 유튜버에서 그 약 약들약 그분이 얘기. 이거 뭐 왜 먹는 건데? 이거 그냥 좋다 해서 먹는. 어디가? 비타민 B가 아 비타민 B야? 피로 비타민 B가 피로에 좋대요. 뭐 먹는다고 해도 다 먹. 그리고 그리고 그냥 마그네슘. 마그네슘 먹어야지. 마그네슘 먹고. 그쪽은 뭐야? 네 이거요? 이거 그 오버드라이브. 아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이거 초등학교 때 드셨어요? 이건 그냥 루틴. 눈? 네. 눈 필요할 때 보면. 눈도 챙겨? 유산균. 아, 유산균. 맞네. 그거 뭐야? 맞네. 약중이네. 이거는 뭐 저거 체지방 관리. 체지방 관리.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해야지. 이거 없어요. 이거는 칼슘이랑 비타민 D요. 야,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6개 없네. 그거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구단에서 챙겨주신. 오케이. 딱 이렇게 짧게 제 주위에 있는 방. 주위에 있는 방 선수들 어떤 영양제를 먹고 있나 알아봤는데 맨날 같은 패턴이라 아유 찍기도 좀 뭐해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아닌가?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또 찍어야지. 끝. 방출 뭐 하는 거야? 34세 임기영이었어. 방출 지금 선배가 이러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34세 기영 시루시 같던데 아까? 여기 방출처럼 미리 딱 문 열어놔야지. 문 잡으면 안 돼. 문 잡으면 바로 그거. 난 키 여기 있어도 영호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 영호 밑에서 전기 두고 있던데? 어? 야 2층에서 엘리베이터 타야 되잖아. 근데 저기 중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야 진짜 기 어디 있어? 영호야, 기는 못 봤어? 키요? 야, 네가 빨리 와서 문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제발 유튜브 방 좀 그만 잡아요, 제발.